신이라 불리는 사나이. 와. 양신 양준형. 와.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준형 선수의 게릴라 데이트 출발! 출발합니다. 1년도 채 안 됐는데요. 예, 그렇죠. 더 바쁜 생활 하고 계시죠, 요즘에? 요즘 뭐 아주 열심히 살고 있어요, 선수 때보다. 몸은 선수 때보다 더 고달프지만은 예, 예. 지금 훨씬 더 행복해요. 아, 뿌듯하세요. 예, 예. 뭐 오늘 이제 연예가 중에도 출연하시는 뭐 어엿한 방송인의 직함도 얻으셨는데 남자의 자격 어떻습니까? 재밌으세요? 네, 남자의 자격 제7의 멤버로 합류한 양준혁 씨. 이 소탈한 모습과 남다른 입담으로 출연 첫 해부터 많은 화제를 화제를 모았습니다. 예, 재밌고 예, 예. 좀 새로운 어떤 그런 도전하는 걸로 제가 하는 거지. 도전. 뭐 이거를 제가 뭐 갑자기 예능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야구 선수 시절 양준혁 씨의 가장 큰 매력은 뭐였습니까? 아무래도 그 어퍼스윙 아니까. 어퍼스윙을 많이 들키고 하시더라고요. 흉내낼 수 있어요? 흉내낼 수 있어요? 아 근데 제가 오른쪽 한번 오른손으로 할 수 있지. 자, 부탁해봤습니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바로 이 모습이죠. 양준혁 선수의 만세 타법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물로 양준혁 씨의 사인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선물을 저희가 사인볼. 준비했습니다. 이거 가치로는 얼마 정도 하나요? 이게 요즘 네. 내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네. 사인별이 좀 귀해졌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지금 인터넷에 4만 원에 거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년만 더 갖고 있으면 10만 원까지 갈 거예요. 직접 이 자리에서 받은 거니까 예. 아주 소중한 추억이 그러게. 되었을 겁니다. 팔지 않을 거죠? 예, 안 팔 겁니다. 예. 옆에 계신 자, 여학생들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알아요. 누굽니까? 양준혁. 이름은 양준혁. 오, 어디서 봤어요? 인터넷에서. 자, 이 학생들 계속 웃습니다. 아니 실제로 보니까 어떻게 키도 크고 멋있죠? 계속 웃습니다. 이 아니 왜 웃겨 이 아저씨가? 내가 웃기게 생겼나? 왜 웃어? 왜 웃어? 내가 좀 얼굴이 크긴 기분이 하지만. 좋은 거죠? 아, 왜 그래? 왜 웃어? 왜 웃어? 왜 웃어? 양신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뭡니까? 이미지. 머리 커요. 아니 원래 돌발이 많아요. 예, 예.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볼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여자친구 왜 안 사귀세요? 아 진짜 궁금해요. 정말 많이도 궁금해하십니다. 여자친구 사귀어야지 저도 이제. 아, 어떤 스타일이 어울릴 것 같아요? 한효주. 아시는구나. 관심이 많으시네 진짜로. 관심이 많으시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도전해봐도 될까요? 감히. 아, 그게 한번 쳐보세요. 예. 제가 겁없이 도전해봤는데요. 양준혁 씨 양호신형을 마음껏 보낼 수 있는 환상의 장소로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야구 손 놓고 있었는데. 네, 바로 야구. 실내 야구 연습장으로 장소를 이동해봤습니다. 그래서 핸디캡을 드릴게요. 아니, 나 왼손잽인데. 어떡하라. 왼손 타석에 서던 양준혁 씨는 오른손 타석에. 잘 멋있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는데. 잘 치시는 거 다 아는데 뭐. 계속 허접한 모습만 보여줘야 돼. 야구 선수인데 그래도. 예능이니까. 네, 양준혁 씨와 세기의 대결을 한번 펼쳐봤는데요. 제가 먼저 시작을 해봤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자, 제 점수는요. 경기 끝납니다. 자, 120점이 나왔고요. 양준혁 씨 오른손 타석에서 쉽지 않았을 텐데요. 오랜만에 야구 방망이를 잡아봤습니다. 자, 과연. 그 점수는 몇 점일까요? 와우! 90점이에요, 90점! 제가 이겼습니다! 정말 양준혁 선수를 혹시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저 사람이 야구 선수 맞아 하실지도 모르는데 변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자료 화면을 꼭 넣어달라. 자료 화면. 어떤 자료 화면? 어떤 네? 자료 화면? 아, 옛날에 홈런 치는 그런 보여달라고. 네, 자료하면 나갑니다. 통산 홈런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양신 맞습니다. 여러분들 야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 또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더불어서, 예,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네, 양신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세요. 예예. 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야구 화이팅! 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따뜻한 남자 양준혁 씨와의 거리 데이트 실내로 옮겨서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내가 뭐 야구를 오래 하겠다 이런 목표를 두고 한 게 아니고 오로지 오늘 한 게임에 모든 걸 저는 다 쏟아붓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는 내일이 없어요. 오로지 오늘의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네,
매 타석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 이 한국 프로야구사의 길이 남을 기록의 사나이가 되었죠. 내가 최다 홈런왕이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홈런왕을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말 그 마지막에 가서 제가 그 기록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기록도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멤버들 중에 뭐 지금이라도 뭐 전화 통화해서 부를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시죠 아직 사이가? 아직 이제 뭐 한 두 번 뵀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야구 선수 쪽은 전화 통화 언제든지 가능하시겠네. 지금 통화 가능합니까? 지금요? 예, 지금. 지금 한참 게임 하고 있거든요. 저녁 시간에는 선수들이 게임 중이죠. 7시니까 7시니까. 2011 KBS 연예대상 버라이어티 신인상 부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후보에 오르실 것 같은데. 예. 제가 그 프로야구 신인왕 출신이거든요. 아, 또 다른 목표죠. 뭐 피해가 된다면은 뭐 예. 그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누구나 다 좋아하는 사람 이상형 한효주 다 있죠. 예, 순수하게 예, 저 혼자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트위터 뭐 이렇게 팔로우 안 하셨어요? 팔로우 했는데 안 받으셨네. 팔로우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혹시 지나치다가 보더라도 네, 순수함이 느껴집니다. 해주시고요.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한효주 화이팅. 좀 친근하잖아요. 프렌들리. 아 예. 그러면서도 좀 이렇게 선수 출신의 그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고맙습니다. 프렌스마. 아 예. 예. 아 맞습니까? 아 고맙습니다. 예. 뭐 이렇게 잘 조합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가. 아니 저희 연예가 중계 MC 신현준 씨도 동병상련이세요. 대한민국 대표 노총 가계신데. 아 예. 누가 예. 먼저 가실 것 같습니까? 예, 현준이 먼저 가셔야죠. 아 현준 형님이. 예. 아 그렇군요. 그럼요. 언제 가실 생각이세요? 저는 그 저 현준 형이 먼저 보내고. 아 현준 형이 가시면. 아 이래 또 위에 또 있으니까 참 좋네. 기록의 사나이로 불려지기보다는 정말 1루까지 항상 최선을 다시 뛰었던 성실한 선수로 저는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 예. 또 이 예능 프로에서도 1루까지 열심히 뛰듯이 또 최선을 다해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특히 야구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멋진 남자 양준혁. 언제나 그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